비전문 아재들의 대중문화 수다 방송 부끄러운 형들. 환사. 네, 안녕하세요. 엑스세대 박부장입니다. 부영 최초 조회수 11,000회를 읽어낸 아이디어 김밀키입니다. 네, 김쌤입니다. 최지 김마담입니다. 미쳤어. 아이디어래. 그런 감투 참 좋아해. 욕 존나 먹고. 욕도 아니던데? 욕은 아닌데 아무튼 형 죽인데 다. 저 또 모르는 아저씨들이 뭐 아이디어 안다고 따지냐고. 그러니까. 나도 죽어. 야, 의외로 내가 이상한 얘기 안 했더라. 형은 별일 아니야. 그래, 나 그냥 난 저희 우리 둘이야. 아니 난 셋 다 별 이상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 난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건 없고 네. 그냥 좋다 이런 것만 하고 얘는 슈가가 제일 별로다. 아, 별로인 게 아니라 빠져야 된다. 그리고 저기 누구냐 우리 밀키 형은 이제 그 누구냐 걔 지민이 리드 보컬이다. 리드 보컬이다 얘기했다가 이제 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 그냥 이걸로 한번 잠깐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그러면? 그래요? 뭐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나 그 이제 지난주에 나는 참석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녹화해놓은 거를 보고 밑에 댓글들을 좀 봤는데 아니 뭐 전반적인 내용이 BTS를 편 갈르지 마세요 뭐 순서 매기지 마세요 뭐 이래놓고 자기들이 편 가르고 순서 매기는 거 같아. 거기서 막 싸우대. 누가 최고니 뭐 누가 최고니 뭐 아니 뭐 이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난 되게 웃겼던 게 메인 보컬 리드 보컬 이걸 나누는 거 그거 자체가 순위 매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역할 그냥 걔네 말로는 아 그러니까 역할인데 그 내가 생각하는 BTS는 보컬 그룹이 아니잖아. 그쵸, 종합 퍼포먼스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누가 리드고 누가 서브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눠놓은 거를 실수한다 이거지. 그거 틀렸다고 뭐 이거 그리고 그거를 BTS가 나눴나? 자기들이 임의로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나눠져 있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그거 오늘 얘기해줄게. 나는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커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사과할 타이밍을 못 잡잖아. 아니 나 그게 왜 사과할 분위기야. 사과하지 마. 사과하지 마. 아니 팩트 틀린 건 약간 미안해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저번 주 얘기부터 가 아니면 어떻게 해? 네, 전 가만히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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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쫄아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이씨 BTS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저번 주에 있었던 몸풀기 수다를 얘기를 잠깐 할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뭐 다 좋아해. 아니 그럼 먼저 몸풀기 수다 잠깐 하고 가자 뭐 그러면. 뭐 있었어요 일주일? 잘 없었어요 그냥. 이거 제일 걱정한 우리 거 지금 문제 될까봐 제일 걱정했던 애는 우리 봉봉이가 아 이제 1,000명 다 돼가는데 이거 채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걱정하지 마 그냥 이랬거든. 아 나는 봉봉이가 내 사진을 박제해가지고 인트로에 이 새끼가 해도 너무하네. 그게 너무 화나던데. 나는 또 뭐 있었어요? 없어요? 일주일? 잘 별로 없어요? 아 저는 근데 병원 갔더니 눈이 침침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노안이라고 이제 아 그냥 그거래? 노안이 왔대요. 어때 됐지? 그리고 왼쪽 눈이 약간 초기 백내장 요게 와가지고 그거 이제 약 처방 받고 약 먹는다 괜찮아 걔는 낫진 않는데요 그래? 백내장이 그러니까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없는 괜찮아져 괜찮아져 약 먹으면 괜찮아 눈은 탈모약이랑 비슷하네 탈모약도 나진 않아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우리 다 안경 이렇게 올리고 봐 아니 그래서 눈 조금 아프면 무조건 병원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구나 그럼. 40년 넘게 썼잖아 50년 가까이 썼으니까 더 망가지기 시작할 거야 아 저도 건강 얘기인데 헬스를 끊어놓고 한 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가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가고 있거든요. 온몸이 아프더라고. 그렇지 힘들지.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도 레깅스 입은 아줌마들하고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혼술을 안 마시겠다고 선언하고 아 혼술 끊었어? 안 마시고 있어. 누구한테 선언해? 스스로? 아내한테. 아 근데 어제 내가 맥주를 너무 마시고 싶은 거야. 그냥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거야. 선언까지 해야 되냐? 아니 선언을 해야지 막. 난 내일부터 혼술 안 하겠어. 해야지 내 스스로 다짐이 되니까. 근데 어제 너무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이 식탁에서 아내가 애들 학습지 시키고 있더라고. 아 그럼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마셨지. 그러니까 아내가 좀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혼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그건 혼술 아니야 근데? 나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지. 앞에 있잖아. 야 그럼 개 한 마리 키우면 되지. 어? 개 키우고 개랑 같이 있으면 그건 사람. 아,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다. 그럼. 다들 40대 건강들 챙기시라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 모험 AS 자꾸 나오니까 저 하나 뭐 얘기해드리면 저 맥스니까 맥이랑 이제 이걸로 작업하다 보면 이번에 소노마라고 그 OS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글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우리 한글과 한글 홈포털에서 나온 한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워드 프로그램 한글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아예 안 켜지거나 오류가 아예 안 켜져요. 그리고 오류가 충돌나서 두 개가 그냥 옛날에 말로 하면 블루 스크린 뜨는 거야. 근데 거의 안 쓰긴 하잖아요. 뭐가 안 써? 한글을요? 한글 엄청 쓰죠. 엄청 쓰죠. 한글 엄청 써요? 엄청 써요. 그러니까 사기업 출신들은 잘 나는 여전히 한글을 많이 쓰거든. 근데 딴 사람들은 한글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워드로 아니 대기업들은 워드를 많이 쓰고 뭐 삼성 같은 경우야 훈민정음인가 걔네 따로 쓰고 하니까. 아, 그 공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가 이제 한글을 많이 쓰고 사기업들은 다 워드 쓰죠. 그리고 뭐 글 쓰는 사람들이나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 이런 애들은 한글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주로 한글이 많은데 주변에 보면 근데 내가 열받는 게 뭐냐면 업데이트를 둘 다 안 해버린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맥 쪽에서도 안 한대. 그래서 우리한테 문의하지 말고 한컴에다 문의해라. 서로 넘기고 뭐. 한컴에다 했더니 내가 오늘 담배를 왔는데 내가 덧잖아 한번 다시 보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이렇게 보냈거든. 이거 물건을 팔지를 말던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자기는 공지를 올렸고 뭐 쪽에서 또 자세하게 왔어. 친절하게 왔어. 그러면서 네. 나한테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아, OS를? 방법을 찾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의를 하래 그쪽에. 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지. 자기는 이제 조치라는 권리를. 아, 존나 훌륭한 마케팅이시네요 이러고 다시 보냈거든. 에. 업데이트가 계속될 텐데 다운그레이드를 하라는 거는 참으로 멋진 발상이다. 내가 이렇게 진짜 썼어요. 그래서 막 쓰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는 니네 걸 안 쓸 건데 워드로 나도 넘어갈 거고 차라리 이럴 거면 네. 왜 젊은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 프로그램을 안 쓰고 크랙이나 어둠의 경로로 통해서 받는지 이제 알겠다. 나도 그래서 이걸 쓰지 않을 예정이니 네. 너네 잘 처먹고 살아라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써서 보냈어요. 잘 처먹고 살아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나는 이제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8년 정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네가. 네. 그러면서 8년 뒤부터는 안 하는 거야. 이 업데이트를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난 프로그램을 산 거야. 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10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뭐 아니고 주고 샀어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새로운 기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동안 OS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 언제까지 하는 게 좀 맞는지 물어보고 뭘요? 싶어서. 각각 산 거예요? 아니 뭐 계속 해야 되긴 하지.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뭘 안 하지. 나는 폴라리스 써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는데 난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난 억울하더라고 괜히. 아니 그러니까 각각을 산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프로그램 뭐 한글 따로 사고 한글 샀죠. 한글을 산 거지 내가 프로그램을 정품을 산 건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걔 뭐가 중요해?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냉장고 같은 거 만약에 샀어 그럼 20년이 지나도 LG에서 이 부품이 만약에 떨어져서 지네가 못 만들면 지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주잖아 우리한테. 그렇지. 뭐 새거 사라고 하든 아니면 싸게 해주든지 뭐 예를 들어 이 부품을 구하는 비용보다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든지 뭔가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대안을 해주잖아 하드웨어 쪽은.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열받더라고. 아니 뭐 안 될 일이지. 안 될 일인데 그런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회사는 도태되는 거고. 뭐 일례로 다이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새끼들도 AS 문제 있대. 네, 어떤 AS를 보냈는데 이게 뭐 자기네 쪽에서는 안 되니 10만 원짜리 쿠폰을 줄 테니까 다시 하나 사라. 아 쿠폰을 준다는 거였어? 네, 근데 그 상품 자체가 40만 원이 넘어. 아, 이런 씨. 그러면 자기 돈 생돈 3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지.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뭐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좀 장기적인 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난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난 너무 빡쳐가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냥 안 한다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폴라리스를 써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써놨던 프로그램 써놨던 그 작업들이 있으니까 다 한글이니까 그거 다 돌려가지고 제가 한 달 거만 끊어가지고 갈까 싶은데 아무튼 뭐 지금 고민 중이라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긴 하겠다. 지금까지 해놓은 작업들이 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뭘 열어보든가 옛날 파일들 열려면 어쨌든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이것도 누가 대안이 있으면 나 이런 걸 소송해야 된다고 보도 우리 옛날 미국처럼
뭐 이런 게 걸리면 이거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이거 안 되나 싶은 거야. 아 이거 업무가 안 되잖아 이 새끼들 때문에. 그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한글화가 안 되니까 한글화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그 소그룹으로 따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글화를 해. 그리고 패치를 뿌려. 그런 그렇지. 식으로 한글화 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데 저도 최근에 그 윈도우를 저는 쓰잖아요. 윈도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폴더 안에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 사진이 미리 보기처럼. 아, 그것도 오류지. 오류가 아니라 얘네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나 봐. 어. 그리고 인쇄도 이상하게 한번 넘어가야 인쇄를 누를 수 있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전 버전, 그 폴더만 전 버전으로 되는 걸로 다운했어. 그걸 또 누가 만들어놨더라고. 지들도 불편했나 봐. 그러니까. 네티즌들 중에 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긴 하죠. 버텨봐. 기업이 해야 될 일인데. 버텨봐 한번. 기업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문제를 찾아서 이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웃기죠. 사실. 아주 짜증나서 어제 이거 좀 어제 오늘 계속 그쪽이랑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보낼 때마다 빡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냥 화 안 내야 이기는. 아, 이렇게 화가 났나 우리 BTS 팬들 우리한테. 그러면 이슈 가기 전에 저번 주에 우리 댓글 문제로 많이 있었던 BTS 관련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크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댓글 종류가 세 가지예요.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성숙한 댓글. 정보를 알려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그냥 틀릴 수 있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도 형님들이 사태지 모를 때 친절하게 설명해줬어. 뭐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 그래도 밤길은 조심해라. 이렇게 끝내는 훈훈한 마무리. 요게 있으시고 저도 슈가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들어서 좀 좋았어요. 슈팅가드 준말인 줄 처음 알았네. 뭐 그런 거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잘못된 정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혼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생업이 아니, 있어요. 아니 그래 나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 사실. 아 그래.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 물론 뭐 자랑거리는 아니야. 모르는 나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왜 알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그쪽은 이제 심각하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봤던 마지막 몇 명들이 마지막 아니 몇 명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악계라고 부르더라고요. 악질적인 개인 팬. 이게 줄임말이 악계예요. 대충 처음 알았네.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았는데. 나쁜 뜻 같았는데 거기 악계라고 막 써있었는데 찾아봤더니 악질적인 개인 팬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룹하고는 상관없이 특정 아이돌만 덕질을 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게 팀들을 분탕질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 우리한테 뭐라고 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분탕질하는 애들이 정보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분탕질을 자꾸 저질러 놓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악계처럼 오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구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정보가 없고 애들이 악계는 무슨 아무 뭐가 없으니까 이제 혹시나 싶으니까 예 추측으로는 그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쪽에서는 소뚜껑 보고 놀란 거야. 그래서 오신 거 가지고 정보를 바로 잡고 왜곡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팩트가 틀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딱 세 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면서 그 몇 명 있더라고요. 아 저도 다 읽어봤는데 막 엄청 기분 나쁜 리플은 없었어요. 그게 나도 그래서 아미를 보면 좀 놀란 거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애들이 아닐 수 있구나. 나이 드시 많으니까 아미 그 팬층이 이 저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너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 진짜 왜냐면 우리 이준석이나 정치 같은 거 잘못하면 아우 그냥 여기 못 보신 댓글 꽤만 내가 지운 거 되게 많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없고 앞뒤 맥락 없이 욕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막 그냥 욕 사질로 가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팬들은 없고 이제. 틀린 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악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짓을 좀 몇 개 찾아봤거든.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약간 민감하게 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탕질만한 그 질문을 왜 던졌어요? 왜? 비전문수다 방송. 부끄러운 질문을 그런 걸 던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 분탕질을 만들고 말이야. 정리들을 한번 해드리면 일단 아미들이 빡친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그 지민이 메인 보컬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 요게 이제 좀 빡친 부분이고. 원래는 뭐였죠? 아 제가 이제 그걸 쭉 잘 해봤는데 뭐냐면 이거는 리드 보컬 메인 보컬인가? 해드릴게요. 쭉 다 해드릴게요. 23년 11월 20일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이야. 아, 왜냐면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포탈이랑 얘기들이 좀 다르고요. 조금 조금씩 달라요. 아예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나무 위키에 들어갔더니 제일 많이 나와 있길래 이걸로 갖고 왔어요. 일단 진이 서브 보컬이에요. 진. 어. 그다음 이 이름 순서도 그냥 있는 순서대로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슈가가 리드 래퍼야. 아, 네. 리드 래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JOB 메인 댄서 서브 래퍼 보컬로 돼 있어요. 많은 걸 하시네. 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컬은 주석이 달려 있는 게 데뷔 초 영상들을 보면 본인이 랩, 춤, 노래 담당이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주석이 달려 있어 아예.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RM이 리더 메인 래퍼. 그다음에 지민이 메인 댄서 리드 보컬 이렇게 돼 있더라고. 리드 보컬. 그다음에 B가 서브 보컬. 그다음에 댄스 이렇게 돼 있어. 댄서. 그래서 봤더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 5월 7일 빅히트의 퍼포먼스 디렉터 손석득으로부터 공식적인 댄스 라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주석에 달려있어. 뭔지 모르겠어. 누가 맞아, 인정해줬대. 맞아. 뭐 그렇대. 그래서 그리고 전국은 메인 보컬, 리드 댄서, 서브 래퍼 이렇게 돼있더라고. 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하던 게 우리가 좀 헷갈려서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클 수 있는 얘기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뭐 자기들 이렇게, 직책이 있는데 맞아 그런 거. 아니 근데 난 그거에서부터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메인 저 메인 보컬은 노래 제일 잘하는 애, 리드 보컬은 그 다음으로 잘하는 애, 서브 보컬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애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BTS뿐만이 아니고 아이돌들 그룹을 나눌 때 아 뭐 그 포지션을 나눌 때 이게 되게 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거든. 뭐 예를 들어 음역대로 뭐 나눈다라든지 뭐 소프라노 알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가짜는 걸로 뭐 자꾸 뭘 계급을 나누려고 하니까 난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자기 얘기래요 그게. 듣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이게 있더라. 아니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안 해서 욕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 느낀 게 방탄소년단의 소년단 뜻이 뭔지 알았어요? 방탄소년단 이름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난 사실 방탄 예전에 오룡 비무방이라는 그룹이 있었거든. 있었어. 김한선이 만든 그룹 아니야. 1998년도에 데뷔한 그룹인데 아 나 얘네가 계속 남아있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오룡 비무방이 난 방탄인 줄 알았어. 비슷하잖아. 오룡 비무방 방탄소년단 비슷하잖아. 그럴 수 있지 우리 아저씨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김한선이 만든 그룹이 아직도 있네? 난 처음에 그랬었거든. 장수 그룹이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 아니에요. 그게 그런 줄 아는데 방탄이 초간을 막아낸다 이 뜻이잖아. 방탄 원래 총알 막잖아. 그래서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의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뜻이래.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나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이번에 알아가지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네. 나도 지금 딱 2초 티네이저 그래서 몰랐구나 그냥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댓글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고 두 번째로 또 먹은 게 이제 얘가 슈가가 별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별로가 아니야. 맞아야 한다. 자꾸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이거 이제 그 별로라는 상관없고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의견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는. 근데 슈팅가드의 준말인데 줄임말인데 우리가 이제 슈가보이 할 때 슈거로 생각을 하는데 슈가가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올라왔어요. 나는 뭐 저는 댓글을 진짜 한 10개까지만 보고 아예 안 봤어요. 나는 무서웠어. 일단 조회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좀 무서웠고 댓글도 한 거기 막 100몇 개 달려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한 350개인가 달렸어. 난 안 봐야지라고 하고 저는 안 봤는데 이 많은 사랑을 다 받잖아요 BTS 멤버들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없고 이걸 누가 솔직히 뭐 조회를 통계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내잖아. 통계를 내진 않은데 그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 거지. 그 와중에 당연히 인기가 다 많은데 그 와중에 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이거 당연히 인기 많아요. 인기 많겠지. 인기 없겠어. 인기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신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런 거 팩트.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문제가 아니라 분탕질을 치는 누군가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똑바로 던진 건 맞아. 그러니까 그 분탕질을 치는 누군가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모르고 만약에 잘못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애들 때문에 그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아니, 질문을 내가 한 거니까 나도 한마디 거들면. 아니, 다들 인기 많죠. 다들 인기 많은데 그냥 저는 아저씨들 생각에 우리끼리 그냥 수다를 한 거고 옛날에 비틀즈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그룹들도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잖아요. 개개인별로 다들 인기 있고 다 좋은 그룹이고 하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기의 척도는 척도가 아니라 인기의 그 정도는 나뉠 수밖에 없어. 시간 지나면 옛날 비틀즈는 그러면 다 똑같이 인기 많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슈가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그렇게 슈팅가들을 맞춰서 모티브를 따서 줄인 게 슈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영상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것들에 보면 피부가 무척 하얀 데다 옷을 때 예쁘고 달콤해서 슈가라는 예명을 지었다는 것 하지만 힙합이 너무 달콤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슈가 할 때 R자를 빼가지고 슈가로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나무 위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슈가로 했던 얘기가 여러 개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아실 거야 이분들은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이 찾아봤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탕질을 치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를 살 게 있는데 그래도 팩트는 또 정확하게 가는 게 맞는 거니까 다 BTS 좋아한다고 그랬어. 아니 그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날 우리가 전국이 게릴라 콘서트는 너무 국뽕차오르고 멋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건 확실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니까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근데 저 딸내미가 이렇게 여자 아이돌에 대해 자꾸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아, 그래. 이름도 몰라. 안 외워지고 관심도 없지 뭐. 아 그래. 우리는 지금 여기 오기 한 20분 전까지 일하다 왔어. 우리 지금 트럭이 와서 상차를 하냐 하차를 하냐 그게 중요한 상황이지 지금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 난 좀 이따 가야 돼. 출근하러 가야 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 정도 얘기하면 뭐 크게 오해 안 살 것 같아서. 네. 저는 BTS 7명 이름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 다 외워? 해봐. 다 외워. 진. 정국, 슈가, 제이홉, RM, 비, 지민. 오. 그렇지만 그게 오와 일이야. 그렇지만 인기는 나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래. 아니, 의미는 없겠지. 아니, 누군가에게는. 더 좋아하는 거야. 뭐 열 손가락 꽂. 아 근데 저는 제 어떤 발언이든 누구 발언이든 저는 누구나 다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가 됐으면 그 사람은 또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론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인기가 다 똑같다 혹은 다 의미 없다 이거는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인기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덜 인기 많은 사람이 있겠지. 그걸 얘기한 거 맞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고. 어떻게 다 똑같아. 이게 그래, 물리적으로 그래. 가능해? 아 그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분탕질의 요인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야. 우리처럼 만화 나왔다고 신나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우리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쪽 분에서도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안 보셔도 된다. 아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즐거운 한 주였어요. 아 많이 올라가서? 왜냐면 우리 조회수가 이렇게 만회가 넘어온 게 처음이라 되게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맞아 맞아. 좋아요. 관심이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재밌는 게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이런 거 좀 큰 거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이슈를 좀 정확하게 갖고 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틀린 것 같고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거니까. 우리 비전문인데? 아니, 자꾸 이렇게 전문가처럼 갈 거야? 아니, 팩트는 정확해야지. 팩트는. 팩트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해서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봉봉이가 엄청 문자 왔어요. 우리 채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은근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하나 한 꼭지 나왔네. 우리 BTS로 한 번 더 가자. 나 싫어. 이거 다 잘라버려 지금. 아니야 이거 올리려고 일부러 저를 갖고 온 거야. 아 그래? 아 뽀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지난 이슈 이슈로 갈게요. 저기 지난 이슈 이슈. 이야 잘 맞아 은근. 자 그럼 바로 우리 밀키 형님 아, 가주시죠. 첫 번째 네. 사회 이슈 하나 가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셀프 서비스 논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식당에서 물티슈에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어. 테이블 닦는 물티슈입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마무리 매너 부탁드립니다. 다음 손님은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답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네가 먹은 그 테이블 아름답게 깨끗이 닦고 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요거 갖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씨발 자리 정리까지 손님하면 나중에 설거지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고 찬성하는 쪽은 아니 어차피 주문도 다 키오스크로 하고 요즘에 계산도 다 스스로 하는데 이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 정보가 저 사진이 올라온 식당이 푸드코트인지 혹은 이렇게 식반에 자기가 뜨는 자유식 배식 식당인 건지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셀프로 테이블을 닦게 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지랄들 났다는 거. 아이고 닦는 것까지 그 닦는 건 닦아줘야지 거기서. 그럴 것 난 그래서 아예 셀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셀프 아닌데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식판 그 밥집 있잖아요. 그런데 나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식판 밥집 뭐야? 아 떠먹는 거? 자율배식으로 이렇게 떠먹는 데 있잖아. 제육볶음 무제한. 아예 안 돼? 돈가스 무제한. 아니 안 돼? 순댓국 무제한. 아예 나 무제한도 별로 안 좋아. 아 그럼 뷔페는 그래? 별로 안 좋아해? 뷔페 자체를? 근데 뷔페 시스템이 다른 거 아니야? 한식 뷔페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아 그렇지 그렇지. 백화점 아니 백화점인데. 6천 원, 8천 원 이렇게 하는 거야. 호텔 뷔페 말고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해 저. 여기 싫다. 딴 분은? 저는 일단 어떤 가게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게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 다를 것 같고 예전에 그 숟가락 교체할 때마다 500원 받는 와인바 한번 논란 됐었거든요. 숟가락? 네. 숟가락을 받고 500원씩 내? 네, 500원.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숟가락을 교체해달라고 하면 500원을 받는 거야. 와 많이 떨어뜨리나? 와인바인데. 왜 그러지?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딨냐 막 이랬는데 네. 이 와인바가 조금 다른 게 소주가 2,580원이야. 아 싸구나. 어 그리고 아 뭐 그렇지. 근데 어. 와인바인데 소주를 왜 팔지? 아 소주도 그렇게 싸고 맥주도 싸고 그다음 와인도 다 싸요. 그래서 거의 자릿세만 받고 하는데. 네. 약간 부대 비용을 내라 이거구나. 아니 근데 사람들이 숟가락으로 병을 자꾸 딴다는 거예요. 숟가락이 자꾸 망가져서 망가진 걸 또 바꿔달라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마진도 많이 안 남기는데 아, 오케이, 자꾸 오케이. 훼손되니까 제발 병 따기로 따달라. 어, 그리고 숟가락을 처음엔 주죠. 주는데 교체 비용이 500원인가. 아. 어, 그래가지고 이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막 했는데 알고 보니 어, 소주가 2,580원 좋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 닦아달라는데도 만약에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아. 어 뭔가 되게 집밥 느낌 나고 어뭐뭐 뭐 무제한이고 막 이런데 요 정도 닦아달라고 하면 전 이해 갈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없어. 어, 막 무제한에 싼데 집밥 나는 데는 이 없어. 가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없어 그런 데는 없어. 이런 그렇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려면 집이야. 그렇지 엄마가 네 처먹은 거는 저기 뭐냐 어 그릇통 넣어놓고 가라 이렇게 할 때는 한다는 거지. 아 그래도 저는 만약에 맛도 좀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면 자 그럼 그럼 정도는... 가격이 얼마면 갈래? 지금처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얼마 정도까지면 내가 테이블 뭐 딱 올래? 백반 뭐 1인 나오는데 세트 정도 어. 한 5-6천원? 5-6천원? 그 정도면 갈 것 같은데. 요즘 7,000원이에요. 아니 요거 만약 요 시스템이야. 요 가게면 5-6천원이면 가지. 내가 물티슈 하나 꺼내서 그냥 테이블 한번 닦는 건데. 나는 나도 가격 얘기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3,000원이나 4,000원이면 내가 할 의향이 있어요. 3,000원이 4,000원인데 셀프고 내가 닦고 가야 돼. 난 그러면은 반찬 다 나오고 제대로. 그러면 갈 의향이 있어. 근데 저는 밥이 뭐 딴 얘기지만 너무 싸면 식재료를 안 좋은 걸 쓸 것 같아서 잘 안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테이블을 닦는 게 아예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셀프라서 나쁜 게 아니라 셀프 서비스를 하려면 퀄러티가 일정하고 딱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 물은 셀프 나왔을 때도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물은 셀프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일었어. 손님한테 뭐 이런 걸 시킨다고. 이 집은 물도 안 주냐? 그런 거지.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예 안 맞았던 거야. 아, 그렇지. 그럼 음료수 갖다 마시라 이런 것도 아예 안 맞았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떨어지는 서비스야. 예를 들어서 물을 네가 가져다 먹으세요 그러면 잘 떠마시는 사람은 뭐 많이 마시고 못 떠마시는 사람은 적게 마시나? 절대 아니거든. 아, 퀄리티가 똑같이 나온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주문을 잘하고 누군가는 잘 못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한두 단어를 지내고 나면 퀄리티가 일정해져. 근데 만약에 닦았어. 잘 못 닦어. 뒤에서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아니 손님 그거 좀 잘 좀 닦아봐요. 이럴 그래. 수가 없잖아. 네가 닦어 이 새끼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더 잘 닦고 절. 쭉쭉 빵빵 누나가 물 갖다 주는 거랑 형이 물 갖다 먹는 건 어떤 게 더 맛있어? 그거 싸? 아니 같은 가격이면 어떤 게 더 맛있어?
쭉쭉 막 봐봐 이거 컨텐츠가 나눠진다니까 물도.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팅한 사장님의 실수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일정한 퀄리티가 안 나오면 내 다음 사람한테 그 퀄리티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저도 준비해온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한 게 내 거 셀프로 해먹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내 셀프가 뒷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는 나한테 맡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계란후라이 셀프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내가 해서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네. 뒷사람을 위해 깨끗한 계란후라이를 드세요 이런 건 못 참겠다는 거지.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일부러 엎지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대충 닦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일정해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게 교육을 시킬 수도 더더욱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씨발 셀프를 할 거면 이 정도 할 거면 그냥 음식을 해먹게 거기다 요리를 해놓지 그랬어. 재료를 내가 가서 볶아먹게 그냥. 그런 식당 본 적 있어요? 계란후라이를 자기가 까서 할 수 있게 많아요. 아,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밥값을 받고 추가로 먹을 사람 더 먹으라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지. 그런 거 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부 중에 하나인데 그 이케아도 직접 조립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창작물을 같이 소비자랑 공유하는 그런 인발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뭔가 계란후라이를 자기가 해서 먹는 데라든지 뭐 비빔밥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더 한 데라든지 반찬을 자기가 더 덜어 먹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자기한테 베네핏이나 어떤 뭔가 창작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사실 그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종 어떤 뭐 마케팅의 일환도 안 되고 그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아니고 난 그래서 시키는 난, 느낌이야. 그렇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 노이즈 마케팅. 아 노이즈 마케팅. 예전에 병맛 만화 중에 이 셀프에 엄청 극대화까지 간 병맛 만화가 하나 있거든요. 네. 손님이 무슨 집밥집을 하나 가는데 이제 물 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딱 가르치니까 셀프야 물.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셀프로 해봤어야 돼. 밥 주세요. 근데 왜 고, 밥을 달라는데 밥도 셀프야. 밥 자기가 해야 돼? 아 해야 돼. 쌀이 없잖아. 농사지어. 농사지으러 농사지으러 가고 농사지으러 가서 막 1년 근데 농사도 셀프잖아. 농사.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쌀을 막 밥 한 끼 먹으려고 막 이래. 근데 막 하다가 이제 거기서 막 농부의 딸이랑 결혼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전화 통화가 가게에서 아니 밥 시켜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미안하다고 또 가는 그런 만화 하나 있거든요. 아, 나 왠지 본 거 같지? 짧은 만화. 그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 지금 형님들 말 들어보니까 식탁 닦는 거는 좀 오바긴 하네요. 오바 네. 오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약간 싫어하는 셀프 유형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뭐 좋아하는 셀프 유형이나? 계산하게 하는 거. 계산이 뭐야? 셀프 계산. 물건 다 사고 아까 이케아도 계산 요즘 다 자기가 하고 마트 같은 데서. 아, 나 그거 싫어. 딱 싫어. 다이소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싫어했거든. 박부장 밥 그거 싫어하는 것처럼. 아, 나는 이 계산 내가 물건 이렇게 하나 씻게 하는 거 웬걸 한 1, 2년 지났더니 내가 캐셔보다 잘해. 좋아하고 나 너무 싫어 그거. 어, 난 그거 너무 좋던데. 아, 그냥 줄을 안 서도 되잖아. 아, 그렇긴 한데 이게 물건이 크거나 그래서 다이소는 지금 너무 잘해요. 다이소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게 되진 않잖아.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물건이 또 무겁기도 하고 옆으로 가서 아, 나 그건 좀 싫어요. 아, 셀프 그거? 또 다른 분은? 저는 이 매장 앞에 있는 키오스크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 정도는 괜찮은데 매장 앞에 있으면 이거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엄청 느리신 분 뒤에 있으면 진짜 속 터져서 그리고 더 얄미운 거는 근데 멀쩡하게 한 놈이 거기 서 있어. 저 안쪽에 앉아 있어. 직원이 그냥 그 캐셔 앞에는 앉아 있거든. 근데 여기서 키오스크 누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지가 안 받아 주문. 그러니까 나 그거 좀 이렇게 좀 줄이 길어지면 뭐 오세요 해야 되는데 뭐 그 다음 분 그래.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처리해 준다든지 하면 좋은데 키오스크가 너무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일이더라고요. 저는 키오스크까지는 괜찮은데 키오스크가 너무 복잡하거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세트 메뉴로 시키게 한다든지 사이드를 더 넣게 하려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애들이 있어. 특히 햄버거 가게들이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 네. 와 이거 진짜 승질나.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 네, 일부러 막 그런 건 좀 싫더라고요. 뭐 있으세요? 난 셀프 다 싫어요. 야, 내가 한 2천 더 줄 테니까 그냥 서비스 해달라고 나 그러고 싶어. 그것도 괜찮아. 전 계란 아까 얘기 나왔는데 계란 내 맘대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좋아해서 저번에 같이 밥 먹으러 갔대. 김쌤이랑 갔는데
거긴 계란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이모 계란 뭐 다섯 개만 더 주세요 했더니 김쌤이 나한테 형 전 하나만 돼요. 그래서 내가 니 건 안 시켰어. 아 근데 그런 거는 같이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갈 거예요? CF 딸딸이? 뭐 하나 갖고 왔잖아. 요가야. 뭐 가보지 뭐. 어 좋아요. 아니 우리 형님이 또 질문을 아주 요상한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좋아, 나 너무 좋더라고. 이게 셀프 우리 취지랑 딱 맞아 방송이랑. 이게 그 우리가 셀프로 하다잖아.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냐면 내가 요가 다니엘처럼 요기 다니엘. 아 요기야. 옛날에 유명했는데 요기 다니엘. 아 걔가 요가 다니엘이 아니었어? 아, 요기 다니엘. 요기야. 요기 다니엘처럼 유연하여 허리를 숙여 내 잔슨을 빨 수 있다면 나는 자기 위로를 셀프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봤더라고. 아주 이거 우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질문이 아닌가. 우리 방송 취지에 제일 잘 맞는. 한두 번은 해볼 것 같아요. 한두 번? 한두 번 해볼 수 있지. 궁금하니까. 난 이거 생각을 해보고서 야 진짜 존나 신박하다 이러고 생각해봤거든. 이거 다들 안 해봤었어? 안 해봤죠. 아 그래? 안 닿지. 아, 다? 그치. 아니 안 되지. 안 되는데 달 수 있다면 트라이 해보지 않았었냐라는 거지. 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트라이 해보지. 될 것 같잖아 뭔가. 뭔가 될 것 같아서 난 다 해봤을 것 같더라고 생각해서. 아 진짜? 중학교 때 해볼 생각해보지. 졸라 안다. 힘들죠. 졸라 안다 안다. 이 날씬쟁이들의 쓸데없는 상상력이구만. 여기 닿으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헤어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안다. 네,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아 근데 내가 이걸 동영상에서 봤어.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봤어. 나도 야동에서 본 적 있어. 한 사람을 봤는데 일반인은 안 되더라. 아, 진짜 왜냐면 이게 등 쪽에 척추가 한 두 개 정도가 돼. 접히더라고 이 사람은. 아니면 맞아. 아예 잔슨이 크든가. 그러니까 유연과는 달라. 아예 나 유연한 사람을 봤어. 등뼈가 아예 한 두 개가 정도 접혀서 접히니까 이게 되더라고. 근데 야자 그 좀 괴기스럽지 않아서. 봐라 지금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자기들의 환경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최대한 숙이려고 하지. 얘는 그게 크면 되지 않잖아. 이 가진 놈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지 크면 되지. 나 영상을 둘 다 봤는데 어쨌든 내가 왜 이거를 한두 번만 하고 말 것 같냐면 손으로 하는 건 어쨌든 내가 가만히 있고 손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게 좀 자괴감에 좀 빠질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영상 궁금해서 갑자기 근데 걔네 서서 해 앉아서 해. 아 그 요가처럼 진짜 하는 사람은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굽혀서 하는 사람이었고 큰 사람은 살짝 숙여서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렇게 입으로 서서 하더라고. 야 지겨다. 둘 다 봤어. 아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다가 저는 사실 발톱 깎기도 힘든 사람이라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 이거 상상도 안 해봤는데 해보다가 한 게. 이거 만약에 한번 했어? 근데 끝을 봤어. 네. 야 그럼 현자 타임 왔을 때의 현타를 전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아니 끝을 봤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가 이게 현자 타임이 왔을 때 이 현타를 쾌락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자기 손으로 하나 입으로 하나 똑같지 않을까? 좀 다르지. 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현타는 어떻게 입으로 해도 되를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입에다? 아니 뭐. 그날 따라 그날 컨디션. 오늘은 뭔가 블로우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뭐 난 할 것 같은데 대면. 그래서 아, 그래? 현타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써왔어. 자세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 현타 이겨내지. 아 나 못 이겨낼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그 신박한 나 그 자기 방법이 되게 신박하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네. 자기는 하기 한 10분 전에 그 무릎 뒤에 오금 있잖아. 거기에 왼쪽 손을 이렇게 아 저리게 저리게 손을 저리게 하면 이게 자기 손 느낌이 안 난대. 어 나 이거 들어봤어. 이렇게 해서 자기 나자 그러더라고. 아니 갑자기 야 오나오를 사 그냥. 아 옛날에 그 일본 거 뭐죠? 말랑말랑한 거? 오나월. 오나월. 아,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 무슨 뭐 참외딸, 라면딸. 그래. 이런 거 그래. 많았어. 그게 뭐. 양형순의 그 만화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맞아. 옛날에 양형순 많이 나왔지. 그 이상한 만화 있잖아. 천기누설 아닌데? 뭐지? 아무튼 있어요. 아, 좋겠네요. 한번 요거 얘기해 본 거니까. 네. 아무튼 우리는 셀프 식당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거야? 셀프 식당에 테이블 닦아주는 건 용서치 않는다로 마무리.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 분위기 타서 독전 한번 가시죠. 독전. 지난주
그렇지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독전 2가 릴리즈 됐어요. 네. 그래서 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작품이기도 했었고. 완전. 그래서 봤는데 일단 독전 2가 지난 독전 1이랑 같았던 거는 이제 촬영, 조명, 미술 감독은 다 같은 사람이고 편집이랑 감독이랑 일부 배역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감독은 독전 1 이혜연 감독에서 백종렬 감독. 네. 백종렬 감독이 그 전에 이제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찍었던 감독이고, 그리고 음악이 좀 바뀌었어요. 음악이 네. 1편은 달파란이었는데 프라이머리 바뀌었고, 배급사는 뭐 당연히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넷플릭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배역으로는 서영락 대 서영락 서영락 대 많이 아프죠. 서영락 대리가 유준열에서 오승훈으로 바뀌었고, 진아림 여기에 김주혁에서 변요한으로 네. 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감독이 뭔가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 내 느낌은 우리는 이 선생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근데 자꾸 이 선생이 누군지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음악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뭔가 원은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배우들의 뭔가 그런 악역과 선한 역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었고 뭐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닥 좀 많이 실망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지금 평점 2점대잖아요. 어우 되게 높네. 10점 10점에서 네. 되게 높게 나왔네. 2점대로 낮아졌고 사실 이 선생은 유준열 맞잖아요. 1편에서 보면 그렇지. 유준열인데 걔로 하고 끝났으면 얘기처럼 나오지. 네, 그리고 유준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자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관객들도 맞아.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렇게 마무리 됐지.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다른 이선생으로 둔갑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되게 문제고 그다음에 진아림도 원래 이선생을 아예 몰라요. 1편에서 진아림 보려고 서울로 아니 이선생 보려고 온 건데 그렇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 알던 사람으로 만들. 그러니까 이게 1편을 보고 시나리오를 쓴 건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엄청 들어 가지고 아니 왜 서영락 대리가 왜 자꾸 이선생을 찾냐고 지가 이선생인데 나는 거의 끝날 때까지도 그리고 그 진짜 이선생이 나올 때까지도 아, 유준열이가 아 서영락 대리가 대리인까지 써? 이렇게까지 생각했다. 대리인까지 써서 이렇게 속이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 몰입이 안 되는 점. 정확히 똑같이 봤어요 저는. 계속 헷갈리는 거야. 1편에서는 이 선생이 서영락들이 맞잖아요. 서영락인데? 근데 이게 뭔가 바꾸려고 변화를 줬나 보다 하기에는 유준현 얼굴도 바뀌어 있잖아. 헷갈리는 거야. 그 진아림도 진아림까지 바뀌어 있잖아요. 김주혁 역할. 김주혁이 그 킬퍼였다고 이 선생 어딨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선생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야. 저도 이 선생이 진짜 이 선생인지 끝날 때까지도 헷갈리더라고. 뭐 차승원도 이게 마지막에 고문 당하기 전에 유준열한테 직접 듣잖아. 네. 서영락 대리한테 직접 내가 이 선생이야 임마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문을 당하는데 나중에 와서 브라이언이 뭐 치매가 왔어? 이거를 너 이 선생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 장면에서 그게 있었나? 내가 이 선생이라고? 1편에서요. 이게 고문하기 전에 서영락 대리가 내가 아는 것만 9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사칭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 이준열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내가 이 선생이라고 한 말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선생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서영락 대리도 이 선생이라고 한 거는 진짜 이 선생을 찾기 위해서 이 선생이라고 자기가 사칭을 하는 거지. 왜냐면 누군가가 이 선생이라고 하면 누구야 그 저 진아림 진아림이랑 그들이 와가지고 이 선생을 찾아내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자기가 이 선생한테 직접 가겠다라는 목표 그 독전 2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를 그렇게 설정한 거지. 2는 그렇게 처음에. 실정했는데 1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 선생이 유준열로 끝났는데 유준열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면 어떡하냐고. 어떡해.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얼굴이 같아도 이상한 얘기인데 이상한데. 얼굴까지 다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지. 더 이상한 거야. 그리고 1편에서 마지막에 이제 벙어리 남매 얘도 말짱하거든. 눈 먼 것도 아니고 근데 2편 마지막에 똑같은 장면인데 눈 멀어 있죠. 그 다음에 개연이 안 맞아. 다시 돌려서 봤다니까 내가. 그리고 총소
하물며 이 벙어리 남에도 귀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소리 났는데도 1편에서 뒤집게 놀고 있어. 사고가 난지 몰라. 어. 그리고 조진웅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왜 마지막에 조진웅을 아니야 이것도 죽이냐고. 이것도 애매한 게 있어. 뭐. 둘이 놀면서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끝나. 네. 조진웅이 안 나와 아직. 아니 디렉터 스컷은 나오잖아. 디렉터 컷이 아니니까 지금 거기 나오는 거. 원래 그냥 봤더니 나오는 뭐 디렉터 아니, 컷에서는 그렇게까지 디렉터... 복잡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 디렉터 컷에서 안 나왔어요. 지금 어. 디렉터 컷이 나왔는데. 그렇지. 거기에 어. 나오고 그래서 막 그가 이 총소리는 류준열 총소리는 아니네 얘기 있었는데. 어, 얘기 있는데. 있었다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냥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온 걸로는 1편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왜냐면 넷플릭스 2편 트니까 1편이 바로 있더라고. 네. 나도 왜냐면 걔네 둘이 놀았던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막 둘이 장난치고 어, 놀았던 거. 놀아. 그래 봤는데 심지어 팔도 안 잘려 있고. 네. 그렇지. 어 팔도 안 잘려 있고 그 다음에 걔도 눈 안 멀어 있고. 아니 다리도 말짱하고 팔은 원래 없으니까 한쪽은. 아 그렇죠. 어, 어. 그렇게 해서 다리도 말짱하고 눈도 말짱하고. 어 그래서 둘이 막 놀고 있는 놀고 장면으로 있어요.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니까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1편에 이걸 2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 너무 설정이 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한 7편 어. 정도로 얘기했어야지. 독전 7편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우 9 뭐 이런 것처럼 멀티버스 이런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나는 조금 반대인 게 스토리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긴 했었어. 스토리상으로는 아. 스토리만 봤을 때 그렇게 그렇지 몇 편 오게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막 스토리상으로 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 근데 독전이라는 영화 자체가 스토리로 보는 영화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독전 1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어떤 포인트 내가 재밌었던 포인트는 배우들의 연기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연기 있잖아. 그죠. 조진웅도 정말 그 깡패 보스부터 시작해서 형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야 다. 조진웅은 그냥 계속 형사고 난 그 캐릭터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되게 강하게 누구 이렇게 밀어붙여서 죽잖아요 자기 저기 동료. 네, 동료가 그 존나 슬퍼하잖아. 나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이해 안 됐던 건 난 한효주. 한효주 아, 왜? 한효주 너무 어이없게 아, 한효주 약간 유상무 상무 느낌 아니야? 계속 존나 화나 있어. 유상무 상무. 화나 있어. 아니 아, 계속 화나 있어. 어. 아니 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행위가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몰입이 안 돼. 더럽게 하고 나오는 거 오케이. 더럽게 하고 나오는 거 좋아. 안 씻고 이런 거 좋아. 그 더러운 애들이 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얘는 깔끔한 애인데 더럽게 분장하고 나온 거야. 맞아. 저는 이제 만약에 유주얼 서스펙트의 2가 나왔어. 근데 카이저 소재가 걔가 아니래 절름발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랑 맞아 맞아. 거야. 그치, 카이저 나는... 소재가 나중에 깨진 컵이야. 카이저 소재가 알고 보니 걔를 신문하던 형사야. 어. 뭐 이래버리면 우리가 1편에서 봤던 그 몰입감하고 그 반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자꾸 서영락 대리가 이 선생 어딨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 얘는 왜 정신분열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 거야. 지가 이 선생인데 왜 이 선생을 자꾸 짰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그게 1편에서 내가 아까도 물어본 건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끝나긴 했거든. 아니야, 거의 정확. 그러니까 거의 정확했는데 95%는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누가 봐도 이 선생을 걔로 류준열로 보고 끝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원은 그러는데 그러니까 2부터는 이제 그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난 굳이 왜 그 우리는 이 선생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은데 그걸 왜 넣었으며 배우들의 그런 연기 스펙 연기의 그 입체감도 왜 단편적으로 만들었으며 음악은 또 왜 저렇게 빠졌냐 약간 난 그런 것들 때문에 독전 2 자체가 그닥 뭐 건질 게 없는 느낌? 난 유준열 존나 똑똑하다고 생각해. 어, 맞아요. 선관이 있네. 어 진짜. 네, 이거 진짜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갔어. 진짜로 야 존나 똑똑하다. 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1편에서 이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해서 끝났으면 1편에서는 이 선생이 유준열인 거야. 근데 2편을 만들 때 아까 얘기대로 저도 시나리오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1편에서 보고 정확하게 안 나왔네. 명확하게 그 부분을 파고든 게 맞지. 명확하게는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부분 파고 나서 저는 시나리오도 괜찮았고 사실 개별 배우들 연기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살린 거야. 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한 명 한 명은 연기 다 잘하거든. 처음 보는 배우도 그렇고 이 선생으로 나온 그분도 연기 좋았다고 생각해. 변호안도 너무 좋았고. 저는 독전2에서 배우 두 명이 미스 같은데 하나가 그 주인공 걔가 문제라고 보는 게 임시완이 자꾸 떠올라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게 류준열은 굉장히 선이 굵은 남자들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수컷 냄새가. 근데 임시완은 좀 이쁘장한 어떤 다른 느낌이 있단 말이야. 난 얘가 자꾸 얘기하건 어떤 표정 짓는데 계속 임시완이야. 근데 원래 활동하던 배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연기는 잘하던데. 아, 연기는 잘하는데 류준열이 원래 독점은 류준열이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면 설경구인데. 아, 근데 난 딴 것도 우리가 알던 배우를 보다가 모르는 배우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쌍꺼풀이라도 좀 무쌍으로 해주던가. 나는 말투라도 너무 달라져서 말투라도 조금 제가 왜냐면 그걸 보자마자 1편 뒤에 끝나는 게 이상해가지고 마무리가 이상해서 바로 1편으로 틀어봤거든요. 네. 딱 보는 순간 야 그래 이건 류준열이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난 그게 뭐, 그 독전2 개봉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류준열에서 배우가 바뀌잖아. 이거를 관객들한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 일도 없던데. 그냥 그렇다 치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유준열의 뭐 다른 부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뭔가 나는 페이스오프하고 나온 줄 알았어. 나도 뭔가 성형을 할 거 뭐 이런 뭔가 이런 장치가 있으려나. 그래서 걔네 그 저기 뭐야 말 못하는 두 명이. 너가 되게 어색해라고 얘기한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이 얘기가 될 줄 알았다? 하수인 같은 건 진짜 그 형이 얘기한 그거더만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액션! 그냥 그렇게 가니까 이거 뭐 얘기가 되냐고. 진아림도 진아림도 아, 근데 진아림은 어릴 때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아, 근데 그 한효준은 똑같은데? 동안 이것도 자 바꿨다 치고! 아니 근데 걔는 왜 큰 칼인 거야? 작은 칼 들고 다니던데. 요만한 칼이던데. 아니 마체텐가 뭐 그런 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칼이던데. 아니 왜 큰 칼이야 도대체? 그런 거 한번 쓰는 장면이라도 한번 나오든가. 그러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 이 선생의 액션도 되게 이상했어요. 총을 확 꺼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주시자 선생님 공무원 주시냐 그래. 총 어떻게 이렇게 꺼내냐. 그 평점 한번 잠깐 따라 할까요? 저는 안 보는 거 추천해요. 아, 진짜. 그냥 독전 원에 그냥 그 감동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추천합니다. 0.5점. 0.5. 나도 한 1점. 저도 안 보는 거 추천합니다. 저도 1편 다시 보고 봤거든요. 개연이 안 맞으니까 못 보겠어. 그래. 맞아요. 그리고 너무 기대가 컸어, 솔직히. 네. 난 독전. 자, 바뀌었다 치고 보면 되죠. 아니, 이거는 아예 독전 1을 안 본 사람이 보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수 있어. 독전 1을 안 보고. 아예 안 보면 또 스토리 자체를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또. 그럴 수도 있지. 이 선생이 갑자기 이 선생을 왜 잡고 찾는 거야, 이래. 하긴 되게 독전 2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냥 류준열을 다 지웠어. 아니, 그러니까 다 지워도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 박 부장님 오늘 얘기대로 봤다 치고 보지 마세요. 차라리 아예 유준열의 어릴 때 성장 과정이라든지 맞아. 얘가 왜 이렇게 마약의 조직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선생이 됐는가를 차라리 네, 보여줬으면 나도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그렇지. 왜 이 중간 요거를 껴놔가지고 이 선생이라고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 건가? 아니야. 이 선생을 죽이러 갔을 때 그 장면이 저는 중학교 1, 2학년으로 나왔었으면 이 얘기가 재밌었을 그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수를 하면서 내가 얘를 죽이고 내가 이 선생이 됐으면 개연성이 뭐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말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그러니까 뭐가 좀 설명이 되는데 이건 보는 것마다 다 나 진짜 마지막까지 왜 얘가 이렇게 연기를 이게 아직까지 하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1편보다 나은 혹시 2편 있어요? 막 얘기할 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두 개 있는데 에이리언 2하고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2는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저도 터미네이터 2였었는데 아이언맨 2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아이언맨 2가 정말 미키루크 나온 게 2인가요? 나쁜 덩어로 미키를 꾸는 거? 복싱하는 건 사람 아저씨? 그건 잘 모르겠어. 아무튼. 아, 그래. 난 원이 왜냐면 아이엠 아이언맨이라고 하고 끝났잖아. 네네. 이 새끼들 2를 어떻게 만들려고 저 아이언맨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2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히어로 중에 자기 얼굴 실명 까고 한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난 아이언맨 2. 아 배트맨도 까지 않나? 다크나이트 아니, 아니죠. 다크나이트에서는 안 까. 안 까죠. 아 지가 까진 않죠. 옆에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만 조금 아는 거고. 저도 터미네이터 2하고 탑건. 탑건 매버릭. 매버릭. 대부분 비슷하구나. 터미네이터 2가 꼭 들어가는구나. 저는 그거랑 세 개 해봤는데 본 시리즈. 아 본 본도 괜찮지. 본은 넘어갈 때마다 재밌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반지의 제왕. 전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은 1, 2, 3 넘어갈 때마다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있네요. 요 정도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 독자는 평점이 1점대인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넷플은 관심 많이 받아서 1위더라고요. 그냥 욕 먹는 거지 뭐. 네. 욕받이 하는 거지 뭐. 들어가서 각본 쓴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네, 1점인데 저희가 참고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거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바로 김쌤님 가세요. 네, 저는 정치 이슈로 민주당 쪽 얘기를 오늘은 가져왔어요. 그 비명계의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아리 동아리. 네,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네. 4명에서 이제 출범을 합니다. 소박하네. 뭐 만든 이유는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다 하면서 비명계 모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공천 때문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제 당 진호부는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모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모임. 그래서 왜 이렇게 소박하게 출발했지? 많이 모일 것처럼 없죠. 여기 완전 찍히는 거 그렇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 모임에 안 나고 그냥 안 먹으면 되거든. 아 근데 의외네요. 이상민 의원은 참석 안 하고. 아 이상민 처음에 있었다 빠진 거야? 처음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은 지금 독자 노선을 가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찍히긴 싫었나 봐. 아니 이상민 얘기 뭐 의원은 국힘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거 뭐. 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난 이게 전형적인 거 용기가 없어서 탈당할 용기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붙어는 있고 싶고 수박이란 얘기는 듣기 싫고 뭐 근데 공천은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난 그냥 떼쓰는 거야? 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한 거야 선언? 이게 금주 자기네들은 이제 공천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 모임을 그렇지.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진실성이 좀 있어 보이지. 근데 불출마 선언 안 하고 약간 우리 같은 거네. 아니야 공천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뜨기는 싫어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요. 이거 만에 나왔어 이거 하자고 지금 약간 그리고 누가 봐도 비명계 애들이 모인 건데 네. 비명계 프레임 벗어던지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상하고 야 공정과 상식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쵸. 딱 이것도 원칙과 보니까 상식으로. 딱 하나 공정과 상식과 원칙과 상식 뭐 딱 뭔가 오는 것 같고 그 오늘 뭐 20일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듣다 보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관련해서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일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외면받고 당원들한테도 외면 받아가지고 거기 자기네 지역구가 험지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뭐 떼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반란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봐요, 김쌤은? 저는 완전히 실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옆에 다른 의원들도 약간의 생각이 있었던 의원들이 군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다들 샤라파고 있으니까 출범했니? 그래. 약간 이제 주변에서도 얘네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뭐 우리 국힘 이준석? 아니 이준석 말고 누구? 그 외국인. 아 저기 저기. 그쪽의 이슈는 엄청 나오잖아요 뉴스에. 근데 여기 네 명 출범했는데 뉴스가 안 나와. 그래서 거의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인요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인가? 네. 혁신위는 엄청 나오는데 미디어에서 완전히 얘네들을 거의 거론 안 하던데요. 그나마 유공이니까 좀 해주는 정도? 아니야 험지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해주는 정도? 저희가 한번 섭외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이건데요? 구형청과 이래가지고 수박편 이런 거. 난 얘네들이 왜 비명으로 돌아선 거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던데.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자꾸 엄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얘네. 아니 자기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 전부터 자꾸 이렇게 삐딱선을 자꾸 타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인정한 깜냥이 아닌가 보지. 아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깜냥이 아닌데 자기보다 자기가 낫다 이거지 뭐.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자기는
뇌피셜인데 반란 성공성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대충 난 이게 뭐 반란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발광 그러면 뭐 발광 아니 세력이 뭐 좀 돼야지 반란이라고 아무도 아니지 뭐 발랄 정도라 발랄하게 어. 아니 그래도 진짜 뭐 이렇게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 한두 명 되잖아요. 아 진짜 한 10명에서 15명이라도 뭉쳤으면 그래도 어 뭔가 저쪽이 세력이 되는구나. 내년 총선 쉽지 않겠구나. 대립구도 되겠구나 하는데 4명? 자기들끼리는 뭐 4, 50명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오든가. 안 나오잖아. 바둑에서 그 땅 바둑알 4개 있으면 한 집 되잖아요. 지금 한 집 가지고 지금. 아, 한 집 싸움이야 지금. 어? 저도 하나 보태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뭘 지랄들이요. 그 생각 들어서 이준석이 각 예 보고서 방법은 똑같은데 그래도 이준석이 낫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박 전문점 같은 거 차리셔가지고 정치 그 앞에서 정치 때문에 빡친 국민들한테 주스 같은 거 팔면 어떨까 싶어. 화채 같은 거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 요 의원들이 신당으로 가진 않겠죠? 혹시나 신당 차리면. 이준석? 와 이씨 멋있다 야 그러면. 왜냐면 뭐 금태섭이랑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쪽으로도 또 사인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묶어서 걸르면 되는 애들이 딱 모여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헷갈리지 않게 이쪽쪽쪽 들어가시면 헷갈린데 거래라도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좀 편하긴 하겠네. 뭐 민주당 지도부도 뭐 별 영향은 없겠는데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은 발랄이니까. 아 발랄. 발랄이라 괜찮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네. 하시고 리뷰 이슈가 있어요. 네.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리뷰 이슈 한번 할게요. 넷플릭스 더 킬러라는 영화 나왔어요. 네. 네. 와 이거 원래 그 박 부장님이 카톡으로 우리한테 단톡을 남겼는데 난 이 더 킬러가 그 영화인지는 아예 모르고 딴 건 줄 알고 있다가 장혁입니다. 그건 줄 알잖아. 그래서 강릉 얘기하고 그랬잖아 우리 진짜로. 난 그래서 그건 줄 알아. 근데 넘어갔는데 봤더니 세븐이랑 파이트 클럽으로 유명한 우리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신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세븐 같은 경우는 원래 타이틀 시퀀스로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하는데 좀 잘난 척을 하면 타이틀 시퀀스 거기서 만든 분은 카이 쿠퍼라는 디자이너. 한 거고 네. 이제 그거를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만든 게 우리 데이비드 핀처인데 주연이 존나 빵빵해요. 그러더라. 주연이 존나 빵빵해. 그래서 일단 마이클 패스벤더라고 네. 우리 그 마블 그 매그니토 매그니토 젊은 시절 아저씨고 300에서는 사신 달려왔을 때 점프해서 팔 잘랐던 아저씨. 대부분 보면 아는 아저씨예요. 그리고 뭐 찰스 판에 알리스 하워드 뭐 쭉 해가지고 되게 많고 보면 아 저 사람 하는 사람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이제 틸다 스윈튼까지 네. 면봉 면봉 같은 면봉. 사람 나오는 아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2번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장편 영화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알렉시스 놀렌트 작가라고 프랑스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세븐의 각본을 했던 앤드류 케빈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 냄새가 좀 묻어있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난 왜 이렇게 그 크리스찬 베일이랑 되게 헷갈리더라고. 아~ 주인공이. 아, 느낌이. 크리스찬 베일인가 나중에 한참 보다가 아니구나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나 별 생각 없이 봤거든요. 네. 오. 나 이거 그리고 액션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액션 영화가 아닌데 아무튼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어떤 면이 예를 들어? 일단 다큐멘터리 느낌이었어. 킬러가 있으면 진짜 이랬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킬러의 삶 뭐 이런 거. 약간 그 우리가 액션 영화라든지 킬러가 나온거나 뭐 이러면 에이 저런 건 좀 그렇잖아.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말이 돼 뭐 이런 거.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와 진짜 킬러를 섭외해 가지고 찍었나 약간 그런 느낌. 자체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뭐 저. 총 쏴서 초반에 나온 거니까 실패하면 새끼 인간적이네. 그랬을 거 아니야. 난 다시 쏠 줄 알았어. 다시 쏠 줄 알았는데 안 쏘대. 인간적이잖아. 다시 쏘지 않았나요? 쏠려고 했는데 못 도망갔죠. 걔 옆에서 애들 움직이니까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못 죽였지. 그러니까 다른 영화랑은 아예 다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다른 영화 같으면 그런 스타일이면 실패하면 권총 들고 뛰어들어가서 죽이고 도망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떤 그런 너 거기 기다려!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 보셨어요? 어때요? 저도 봤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스토리 이렇게 끌고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몰입을 잘 해나게 했는데
생각한 거보다는 액션이 적어서 어, 그 어떤 재미적인 요소는 조금 그렇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 느낌으로 네. 그냥 쭉 흘러가는 거 스토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 네. 액션을 기대했다면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액션 하나는 진짜 내가 다 보는 아퍼. 내가 다 아프더라. 내가 다 아퍼. 마지막. 아, 액션이 딱 한 번 나와. 그 마지막 그거. 그쵸, 그쵸. 아 그런가? 근데 어, 그것도 그래요. 어두워.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노안 아니야? 너무 어둡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 잠깐 드리면 내용을 전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떤 킬러가 자기의 임무를 실패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이야. 전체 맞아. 플로어는 그거고. 그래서 아니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거야. 어, 그래서 챕터가 7개로 돼 있고 6개까지는 챕터 1부터 6이고 마지막은 에필로그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어 재밌어요. 일단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밀키 형님은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 나는 사실 장혁이 더 좋았죠. 장혁이 더 좋았어. 킬러가 더 좋았죠. 장 킬러입니다. 막 어, 미안해. 아, 나는 이 영화가 넷플에 처음 떴을 때 화제라서 아. 이미 봤어요. 보다가 말았었어. 아, 보다가 3분의 1쯤 보다가 말았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끝까지 봤더니 못 볼 정도는 아니더라고. 좋은 영화예요. 근데 왜 싫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영화 같지 않고 이게 나 감독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 세븐 감독인지 몰랐죠. 근데 테이크가 너무 길어. 그렇다고 뭐 롱테이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요즘처럼 이렇게 템포가 빠르지도 않고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길게 보여주니까 아 나랑은 안 맞겠다 싶어서 안 보게 됐었지. 근데 끝까지 봤더니 은근히 뭐 깨알 같은 재미도 있고 맞아요. 그냥 그 깨알 같은 재미가 있고 지금 밀키 형 얘기하신 대로 얘기가 많거든요. 네. 많은데 지루할 때쯤 뭐가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연출 잘해가지고 지루하다가 한 번 나오고 지루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부장이 얘기해 준 걸 들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지루했던 부분이 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킬러의 삶이라는 다큐를 안 보는 것 같구나. 왜냐면 죽일 때 진짜 깔끔하게 죽이는 건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더 재밌게 본 거는 이 바로 전에 독전 2를 보고 이거 아니 둘 다 넷플이잖아. 그랬더니 야 이거 아니 왜 그 생각했냐면 주인공이 주는 힘이 이렇게 세구나가 그렇죠. 얘가 너무 느껴지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 배우 자체로 얼굴에서 막 흰빨이 막 먹히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마이클 패스벤더를 좋아해갖고 이 사람 나온 영화를 꽤 많이 봤는데 오히려 좀 별로였어. 아,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저는 마이클 패스벤더 최고작은 쉐임이라고 보거든요. 아. 어,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이 대사도 좀 적고 그래서 약간 또 액션도 섞여 있으니까 어쨌든 진짜 그냥 킬러라는 어떤 그 자연이 좋다 나온 느낌이지 막 본성을 완전히 잘 살린 것 같지는 않았어. 나 이렇게 목이 메이냐. 네, 그럼 요 정도. 그래서 네. 추천드리니까 그래도 한 3명은 추천이고 1명 비추니까 요거는 빠른 액션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괜찮고 빠른 액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화려한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존 윅 생각하면 안 돼. 야, 액션 영화는 아니야. 액션 존 윅이랑 완전 반대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어, 거기 존 윅은 대부분 싸우고 조금 얘기하잖아. 이건 얘기가 많고 조금 싸워요. 뭐 킬러 3일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킬러의 3일 극한직업 킬러 극한직업 킬러 판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어, 잔잔합니다. 그치, 그런 거니까 한번 취향껏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면서 네. 개연성 따지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참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그건 좀 맞아. 이거는 어. 또. 이건 거의 맞아. 정말. 어.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1부는 이 정도로 끝내고 저희 네. 2부는 이제 2부에서는 저희가 오늘이 위인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번 주에 그 저기 뭐냐 날짜 중에 위인과 관련된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잡았으니까 한번 2부에서는 저희들 또 재밌는 얘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2부로 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깔지 마. 위인으로 재밌기 쉽지 않아. 아니야 재밌게 해보자고. 어, 넌 여전히 슈가가 별로냐? 사랑해요 슈가. 마무리하시죠 형님. 1부 끝. 안녕.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 오케이.